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혜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2부. 2부는 뭐냐? 바로 거짓말 탐지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뭐 할 거면 여기 보여주시면 뭐 일단 지금 친구 3명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거짓이 나온 친구 한 명은 이제 3부 그 좀비 게임 한 친구랑 바로 같이 이렇게 마카톡을 하는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어주시죠. 일단 제가 진행자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태성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 아니, 질문 아니. 기다려. 일단, 뭔지 말까요? 좀 도와주시죠. 질문 좀 도와주시죠. 같이 도와주세요. 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니가 진행하면 돼. 됐어, 이제 하면 돼. 그냥 한 번 더 눌러. 아, 너무 큰 건 좀 그런데. 나는? 솔직하게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해 운 적이 있다. 아니요. 아니요. 아픈 과거. 오. 전 진심을 얘기합니다. 상담이지요. 전 진심을. 운 적은 없어요. 아 무서운데. 그다음 와주시죠. 아, 무서운데.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저 땀이 좀 많아요.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아 지금 이거 피아노 치는 건 너가 해봐. 오케이. 아, 자 지금은 지금 하면 됩니까? 아니 기다려 봐. 과연 분명 말하면 되지. 기다려. 자 과연 질문은 과연 뭘 됐어? 뭐 아픈 과거 얘기해도 돼요. 너무 김준하 씨께서는 중학교 1, 2, 3회 때 같은 반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건 뭐야 이거? Yes 아니요 너. 아니 질문 뭐 있다? Yes 없었어. 없었다. 없었어. 너. 없었어. 아. 네. 관심, 호감이 있는 여자가 이제 앞에 있을 때 멋진 척을 부려본 적이 있다 한 번. 있다. 요 있다 요. 있다. 요. 잠깐만 근데 이거 틀린다 보다. 나 발 나오네 이거 발. 모자이크 해줘. 아! 없는데요?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에 같은 고등학교에 호감 있는 애가 있다. 없다. 이거 짜는 거. 과연 예. 있다 여기죠. 걸리면 바로 벌칙이 제 3점 없지요. 태형 씨 질문 한번 가져갈게요. 자, 권민성은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전 여자친구가. 울리면 이제 나는 거지, 기억이. 울리면 탈락이네. 오, 지금 저 땀 흘리고 있어요, 정말. 식은땀인가요, 저거? 뭐? 오, 진실. 오, 민성이네 학교에서 이제 돈이 사라졌다는 말인데, 그 내가 훔쳤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거 맞다면 이거 고도 독일전자고 그냥 예의 냅니다 됩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이 친구는 오해가 풀리는 거죠. 오 저의 질문은 이 휠라 맨투맨 짭퉁이다. 에이 짭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우리는 짭퉁인 거죠. 이 입이 자꾸 움직이는데 뭐 브라브라 하죠. 오. 자, 아, 네, 다시 하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났어요. 네, 권민성 vs 박태형. 권민성 vs 박태형. 마카똥.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